방위사 합청이 방산 업체의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방산 수출을 추진 중인 방산 업체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정 집행 촉진을 논의했습니다.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옴부즈만 활동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과 발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방위 사업청의 사명감과 소신 있는 업무 처리로 국민에 대해 봉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민군기술협력과 방산수출을 위한 단계별 추진 실적이 논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방산 수출을 추진 중인 방위사업체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정 집행 촉진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남 지역의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의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최근 어려워진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STX 조선해양을 찾은 권어봉 차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사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엔진 성능 결함 해결 과정에서 지난해 사업이 지연됐던 검 독수리 A급 정상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울산급 함정도 관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장보고 2의 원자재 구매 상황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수 지원함을 영국에 수출하는 데 따른 정부 지원 사항도 논의했습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의 애로는 무엇인지 이런 걸 청취하고 필요한 대책도 강구하고 앞으로 집행을 더 독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방산업체들도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파뉴스 전선영입니다.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옴부즈만 활동. 그동안 방위사업 분야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과 발굴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에 사명감과 소신 있는 업무 처리로 국민에 대해 봉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들이 방위사업 분야의 민원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기 품질 불량과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가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입찰 공고 시에 가격 입찰서를 별도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에 모두 9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 중 7건이 처리됐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감시자 입장에서 그 민원들을 적절히 처리한 것이죠. 결국 이런 어떤 처리를 통해서 우리 청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옴부즈만들은 사명감과 소신 있는 업무 처리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관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량 방산업체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정비리 척결 운동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일하게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참여기관 선정을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다시 한번 황골 탈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제도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 등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분야는 권익위원회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제4회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옴부즈만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파뉴스 전선영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방위산업발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방위산업발전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민간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심층 검토하는 자문기관으로 현재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산 수출 동향과 대형 구매 사업, 방산물자 지정 제도에 관한 보완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수요 수축기의 수주를 확대하는 것은
방위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날 토의된 내용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향후 정책 추진 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 간의 그 외교적 협력, 이것이 굉장히 기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산을 수출하는 주체인 그 민간 방산 사업자가 좀 더 품질과 가격을 다양하게 경쟁력 있게 대응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기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실무협의체로 방위사업청장을 의장으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민군 기술 협력과 방산 수출을 위한 단계별 수신 실적을 점검하고 각 기관별로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실무 협의회는 앞으로 국방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범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위 사업 분야의 국내 조달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서울과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방조달 정책에 대한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원가 부정 등 부정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앞서 실시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난해 무결점으로 계약 이행을 완료한 주식회사 네이스코 등 6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분석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사업 분석 분야에서 숭실대 김광용 부총장 등 23명이, 또 비용 분석 분야에서 대한경제연구원 선명수 이사 등 35명으로 모두 58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권호봉 차장과 봉사동호회 회원들이 금호동에 위치한 성모보호작업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은 이날 준비해온 다과를 장애인들과 함께 나누고 볼펜을 조립하는 작업을 도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활동에 동참한 권호봉 차장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청 직원들과 사랑 나눔 활동에 나서게 됐다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매달 급여 중 일정 금액을 기부 목적으로 적립하고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후원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답하 단신입니다. 급변하는 IT 기술을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방규격 품질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는 군수품의 국방규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할 기관은 4월 초에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예정 가격 결정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합니다. 예정 가격이란 입찰 전에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해두는 계약 예정액입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예정 가격의 사전 유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방위산업제한서의 평가 항목이 통폐합되고 항목별 배점 가중치가 표준화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제안서 평가와 협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오는 5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138개 군납식품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에는 식품위생과 축산물위생관리 등이 집중 단속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